지난 에피소드에서 주소창에 라우트의 파라미타, 이걸 이제 라우트 파라미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클론으로 표현되어 있죠. 요 녀석을 표시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요 녀석을 다시 컴포넌트 파일에서 뽑아내는, 그러니까 인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id로 하죠. 파라미터 이름은 id로 하고 id를 뽑아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GitHub 뭐죠? 이게 프로파일이죠. 프로파일이고 HTML 이 파일입니다. 이 파일인데, 이 파일에서 이제 표시해야 될 텐데, 그 전에 컴포넌트 파일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파일의 컴포넌트 TS 파일이죠. 자, 여기다가 진행을 하면 되죠. 일단 먼저 ID라고 하는 이름에 프로퍼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이고, 이렇게 선언해 놓고, 그런 다음에 ngon init GitHub 프로파일 컴포넌트를 호출할 때 언제 호출하나요? 언제 호출하죠? 이걸 이때 호출하죠. 여기서 GitHub followers 컴포넌트가 호출될 때 GitHub followers 컴포넌트 html 파일이 렌더링이 되고, 이때 렌더링이 될 때 라우트 링크에서 followers id를 입력하면 이 id 입력된 id 값에 따라서 앱모듈에 설정되어 있는 요 값에 따라서 어쨌거나 어떤 값이든 간에 요 GitHub 프로파일 컴포넌트 호출됩니다. 이때 호출될 때 GitHub 프로파일 컴포넌트의 html 파일이 렌더링이 되죠. 그래서 일단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닫아놓고, 컴포넌트 TS 파일이 호출되는 시점을 일단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호출될 때 시행될 내용입니다. 해서 this route를 뽑아내는 거죠. route.parameter, 그러니까 route parameter를 뽑아내는 겁니다. parammap을 통해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route를 넣으려면 일단 route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없잖아요. 없으니까 route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construct에 private 해서 private access modifier를 넣고 route, 그리고 요 종류를 activated route를 합니다. activated route 요걸 넣으면은 지금 이제 호출되는 route죠. 지금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route,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하나밖에 없죠. 우리는 앱 모듈에 선언되어 있는 바로 그 route입니다. 이게 호출되면서 죄송합니다. 파란 맵이네요. 호출되면서 이제 초기화되죠. 그러면서 이제 private property가 만들어지면 이 라우트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파라미터, 그죠? 파라미터를 다 찾아보는 겁니다. 이 파라미터는 모듈에 있는 요 녀석을 말합니다.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 파라미터다. 여기서 파라미터가 되는 것은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죠? 나머지는 다 고정된 그러한 어드레스 주소를 구성하죠. 여기서 이제 이 파란맵을 갖고 오는데, 파라미터가 보니까 activated route 다음에 파란맵이고, return 되는 값이 observable이에요. observable이라고 하는 말은 asynchronous 하단 말이죠. 그리고 type은 파란맵, class의 type. 이 return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될 것은 subscribe 하는 거죠. 그렇죠? subscribe 한 다음에 우리가 리턴되는 파란맵 오브젝트를 가지고 이걸로 가지고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뭘 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파란맵 오브젝트는 위에서 보다시피 observable로서 리턴되는 것이 파란맵 타입이잖아요. 그 녀석의 타입은 기본적으로 이렇단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pad arrow 펑션에서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 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줘야 되나요? 이렇게 싸줘야 되겠죠. 파란맵에 대한 에러가 뜨면, 파란맵 뜨는 이유가 지금 이것이 우리가 불러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러들어서 파란맵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파란맵이 들어왔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타입스크립트가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this의
id. 그래서 id에다가 바람 받는 것을 바람맵이라고 받는 것보다는 이름이 똑같으면 좀 그렇잖아요. 바람즈로 할게. 바람즈. 그래서 다음에 바람즈가 뭐가 들어있는지를 일단 한번 볼까요? 일단 컨솔 로그부터 하죠. 그래서 로그에서 파란 뭐가 전달되었는지, 그러니까 파란맵의 오브젝트의 구성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홈 화면에서 팔로우즈 들어가고, 팔로우즈에서 뭔가를 하나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params as map 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죠? 이 로그 한 겁니다. 키가 있고, 키에 보니까 제로, id, id라고 하는 키가 하나만 있죠. 그리고 params에서 보면은 id를 키로 하고, 그리고 8747이 value인 것이 지금 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요소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왜냐니까 우리가 코드에서 보시면은 라우터 모듈에 지금 키는 키로 수익할 수 있는 것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라우터 파라미터로 선언된 것이 지금 이거 하나란 말이에요. id라고 하는 거. 이전에는 여기다가 제가 다른 이름을 넣었었죠. 프로파일이라고 넣어놨었나요? 프로파일이라고 넣어놨었는데 지금은 이제 id입니다. 그죠? 이렇게 고쳤죠. 그리고 요것이 만약에 다른 데 또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 뭐 또 있다거나 여기에 또 이런 페리미터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다 이 화면 여기서 다 나타납니다. 키 리스트에 다 나타나죠.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id만 나타났고, 다음에 갑이 8747이 할당되어 있는데 이 키에 이 갑이 할당한 장소가 어디냐는 거죠. 그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GitHub followers component html. 여기서 route link라고 하는 property binding을 통해서 followers id의 값, 첫 번째 우리가 클릭한 그 아이템은 8747 요소였죠. 그때 그 8747이라고 하는 값이 라우터 링크에다가 할당되는데, 이때 할당될 때 여기서 그 id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이 설정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팔로워즈에서 16964라고 하는 곳이 왔다.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두 번째 만들어졌죠. 보면은 키 여전히 id이고 값만 16964가 됐죠. 값이 할당되는 장소가 어디이고, 그리고 이 id라고 하는 키 어레이를 호출을 해오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mModule TS에 정의되어 있는 라우트 파라미터에서 키를 추출해오고, 그리고 우리가 값을 할당하는 장소는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값을 할당을 하면서 GitHub profile component를 호출하고, GitHub profile component에서 뭐예요? activated route의 parameter map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현재 있는 파라미터들의 정체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다 이제 실제로 할당을 할 수가 있죠. 값을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this.id 이전에 쓰다 지웠던 겁니다. 바람에 들어있는 게 뭐가 들어있는지 알죠? 값을 가져오려면 key value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id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면은 get 메서드를 보시면은 바람맵의 get은 뭐죠? 아규먼트가 스트링이고, 그리고 return 값도 스트링이잖아요. 따라서 스트링 타입으로 나갔고, 그리고 return 되는 것도 스트링입니다. 이걸 만약에 이것을 스트링이 아니라 number로 바꾸고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숫자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바꾸는 것은 플러스 키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스트링에서 number로 바뀌어서 id에 저장이 되죠. 로그 해볼까요? 로그 id 그죠? this.id죠. 그러면 자 여기서 다시 컴파일을 하고,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 팔로우즈에서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16964라고 하는 게 나와 있네요. 그죠? 다시 홈으로 들어갑니다. 지우고 팔로워즈 다음에 23088 클릭하면 23088 이렇게 아이디를 뽑아냈죠. 이렇게 아이디를 뽑아냈으면 이제 이 아이디를 통해서 우리가 그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렌더링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여기 보면 뭐 5번 항목을 클릭하게 되면 이 주소가 toh-pt3가 되고, 그럼 toh-pt3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그것을 컴포넌트 파일에서 뽑아내서 그에 상응하는 컨텐츠를 여기다 뿌려줄 수가 있는 거죠.